왕이 된 느낌이겠죠. 네. 근데 뭐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너무 어렸고 네. 또 어렸었고 또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네. 솔직히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지금 생각도 안 나요. 아, 네. 지금 이제 그때의 어떤 위치를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 네. 뭐 전설이다, 레전드다 이렇게 칭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 걸 봤을 때 아 내가 되게 사람들한테 이런 대우를 받을 만큼 활동을 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서야 느끼는 거지 네. 그 당시에는 진짜 뭐 아무 생각이 없었죠. 솔직히 춤도 잘 추고 네. 음악도 신선하고 네. 뭐 외모도 네, 괜찮고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김성재가 아, 가장 네. 기억에 남고 아까운 친구고 춤을 잘 추고 못 추고는 뭐 거의 다 비슷하게 다들 잘 췄기 때문에 네, 네. 왜냐면 누가 이거를 잘 추면 이걸 못 추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 사람이 못 추는 걸 이 사람이 잘 추는 게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잘 춘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뭐예요. 근데 네. 그 와와를 거쳐가신 뭐 진우션의 션도 그렇고 네. 클론도 그렇고 듀스도 그렇고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어떤 비주얼이라든가 어떤 춤의 폼 그런 부분에서는 다 서로가 뭐 누가 잘했다고 할 거 없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기량이나 이런 거에서는 서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누굴 꼭 뽑자고 그렇지만 이제 가장 기억에 남고 안타까운 친구는 김성재 홍진영은 힙합 문익점 힙합 아 그것도 많이 알려지는데 네, 그게 난 제일 좋아요. 아. 사람들이 만들어준 그 네. 닉네임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뭐 레전드 그 뭐 그거는 뭐 조금만 오래되면 다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힙합 문익점이라는 거 MBC에서 저한테 그걸 붙여줬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내가 불러서 내가 행복하는 음악. 남을 즐겁게 해주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 부르는 내가 네. 만드는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거를 같이 듣는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기분을 느낀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한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게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한 것처럼 되려면 그 사람이 나와 공감을 해야 되고 네. 내가 느끼는 기분을 똑같이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많은 창작자들이 반대로 하기 때문에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남을 즐겁게 해주고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웃는지 언제 눈물을 흘리는지 언제 슬퍼하는지 모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냐는 거죠. 나를 위해 행복하고 나를 위해 웃게 만들 수 있는 음악 내가 눈물 흘릴 때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만드는 감성의 음악을 만들면 나랑 똑같은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울고 웃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를 위해 만든 거랑 똑같다는 거죠. 저는 다 제가 만든 노래는 다 제가 어느 한 곡을 꼽기보다는 예, 저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지 않아요. 저는 저를 위해서 만들지. 제가 누구를 위해서 딱 만든 건 딱 하나 있어요. 저희 와이프를 위해서 만든 거는 딱 한 번 있어요. 저는 다 저를 위해서 그것도 대중에게 발매되는 곡 알려진 다 발매되는 저는 저를 위해서 만든지요 남을 위해서 만들지 않아요. 그냥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네. 내가 이렇게 대중들에게 이렇게 보였구나 뭐 이런 좀 뿌듯함도 있었고 그 곡에 뭐 제보들도 많이 봤다고 예전 영상들에 네. 대한 제보도 많이 그런 것도 많이 받아보셨을 때 느낌이 네. 좀 어땠는지 그건 신선했죠. 제가 못 봤던 것도 보고 그리고 이제 나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히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약간 폐쇄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살았어요. 네. 지금도 그렇긴 한데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고 해서 감사해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욕을 한다고 해서 왜 그래 이러지도 않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방송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해줬었구나. 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좀 슬픔을 줬구나. 뭐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했던 네. 프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신분증을
네. 그냥 일반 주민등록증 네, 주민등록증이든 여권이든 면허증이든 그 10년을 보고 싶어요. 그때 찍은 사진. 그 지금 그 신분증에 찍은 사진 네. 10년 후에 보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전 나를 넣고 싶은 거죠. 그 그냥, 뜻은. 네. 저는 철저하게 저예요. 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행복해야 남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무대나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무대 위에서 컨트롤하지 못하면 네. 대중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도 컨트롤이 안 되는데 누굴 컨트롤해요? 네. 네. 대중에게 웃고 울게 만들면 나부터 내가 스스로가 컨트롤이 돼야 돼요. 네. 100명 있는 무대, 만 명 있는 무대에서 100명의 있을 때는 오, 정말 잘했는데 만 명 있을 때는 떨려갖고 못하면 그게 네. 뭐라는 거죠? 그게 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100명 있으나 만 명 있으나 내가 내 감정 절제하고 노래할 때 감정 넣어주고 이런 걸 컨트롤 한다면 100%가 대중한테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 그래서 전 나를 타임캐슬에 넣고 싶은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상징의 의미가 뭐 아까 말씀하신 신분증이었다는 거고.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나를 생각하 너무 나를 생각하면 아 그건 이기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 그 너무 너를 생각하기 때문에 비리도 있는 거고 나쁜 일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데 그런 일들은 정말 나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정말 나를 그렇죠. 생각하고 내가 소중하다면 피리를 왜 저지르고 왜 남한테 피를 주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나한테 다시 역풍을 오고 내가 나한테 더 안 좋은 건데 실제로 무슨 어떤 법적으로 뭘 안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나한테 다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는 건데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런 걸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너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돌아보면 나를 소중했다 그렇게 안 해. 예, 나를 소중하게 생각 안 했던 거.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늦은 것이 빠른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다라고 생각하듯이 지금부터라도 나를 생각하니까 가족도 행복하고 가정도 화목하고 뭐 불미스러운 일도 지금 24년 이상 아무 일도 없이 네. 잘 살고 있고 그러니까 왜 내가 진작 나를 아끼고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는 많이 하는 거죠. 그 어릴 적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아꼈다면 그렇게 내가 실수도 안 했을 거고 그게 나한테 내 육체에 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고 네. 그럼 30년 전 데뷔 당시 그 카메라를 보고 갈까요? 네 그렇게 네. 방향을 좀 돌려서 그 진영아 30년 전 진영아 그 지금은 이제 좀 뭐한데 그 송파랑 그 판교 쪽에 이제 30년 전 좀 괜찮아질 거야. 그쪽에 이제 네가 딴 데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네. 거기다 또 좀 땅을 사갖고 좀 이렇게 재테크를 해놓으면 그 내 말이 맞다는 걸 네가 느끼게 될 거다. 30년 후에 30년 후 네 80 그 일단 30년 후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그 어쨌든 그 지금 그 이제 연금 보험 그 연금 타는 보험이 아주 잘 돼 있거든. 어?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들어 놓을 테니까 그거 이제 잘 받아 갖고 너를 위해 많이 쓰고 행복하게 그리고 좀 교회 좀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해주길 바래. 저는 뭐 너무
많아갖고. 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첫눈이 왔어요. 첫눈 오는 날 학교에서 집이 한 1km 정도 되는데, 1km 좀 넘나? 한 2km 정도 되는데, 그 맨발로 뛰어갔던 기억이. 그래서 이제 그 맨발에 그 이제 그 첫눈이 이렇게 바닥에 조금 쌓인 그 차가운 그 느낌을 받으면서 뛰어갔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싫어요. 그래서 지금도 눈은 좋아하는데 처음 본 눈은 싫어요. 그해 첫눈은 싫어요. 첫눈 온 날 나가지도 않아요. 그게 저는 명장면이 되지 않을까요? 네. 어머니의 어떤 뭐든지 그 엄마와 아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이 엄마를 보러 가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에요. 그 2km가 200km 같았고, 그 2km를 가는 그 10분이 너무 2km인가 3km인데 아무튼, 예, 그게 가장 뭐 한 시간을 뛰어갔던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좀 싸늘하게 식어 계시는 어머니를 바라봤을 때, 그 중학교 1학년 나이에 그 받았던 그런 것들이 영화로 이제 만약에 누군가 이제 복만대 감독이 자꾸 영화를 만든다 그러는데 나 죽으면 만든대요. 근데 내가 볼 땐 지가 먼저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저는 만약에 봉 감독이 제 영화를 만든다면 그걸로 통해서 이제 모정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좀 표현해 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 그런 뭐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아티스트고 가수다 보니까 또 예전에 그 퀸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처럼 좀 가장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는 무대는 지금 오셨는지 아니면 그런 무대를 꿈꾸고 계시는 건지. 꿈꿔야죠. 아직은 뭐 물론 이제 큰 공연도 많이 해보긴 했는데요. 더 큰 걸 해야죠. 그런 꿈은 있어요. 네. 뭐 코엑스 뭐 그 당시에 뭐 3,000명 6,000명 근데 지금 뭐 2만 명 앞에서도 하잖아요. 네. 전 그걸 못 해봤어요. 그거 하고 죽어야죠. 네, 여러분, 이슈메이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